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하네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하늘이 탁하더라고요. 코엑스 안에 실내에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도 코엑스에 갔는데 어제 중학교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 만났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나고 있어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좋습니다. 저는 그동안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는데 그렇게 짧게 자른 건 아니고 중단발? 중단발로 잘랐고요. 사실 더 길렀다가 여름에 완전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약간 머리 관리에 한계가 와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 숱도제가 많아서 머리 감을 때도 힘들고 말릴 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인생에서 중단발로 살았던 기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머리가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 제일 어울리는 것 같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코엑스에 갔는데 사리원이라는 식당을 갔어요. 그 불고기랑 냉면이랑 뭐 기타 식사들을 파는 식당인데 되게 사람들 많고 유명하고 잘 되는 식당인데요. 어제 처음 가봤어요. 근데 가격은 조금 비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 된장찌개 먹었거든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친구들은 비빔밥이랑 냉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 맛집 사리원 추천합니다. 진짜 좀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코엑스에 모박사 부대찌개라고 있는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던 부대찌개집이에요. 그 부대찌개 좋아하시면 그 집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대찌개 집 옆에 있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제너럴 반점인가? 거기도 맛있어요. 근데 코엑스는 조금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제가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식당이든지 카페든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어제 에이랜드 가가지고 귀걸이랑 이니셜 팔찌랑 샀어요. 진짜 귀걸이랑 그런 거 되게 오랜만에 구경도 되게 오랜만에 하고 사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13,000원? 13,000원 주고 샀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어요. 짜장이랑 짬뽕이랑 잡채밥 이렇게 시켜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저랑 같이 먹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에 배달해주는 중국집이 어딘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배달의 민족을 봐도 다 별로인 것 같고 근데 그 문 앞에 처진 그거 보고 그냥 시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식 먹고 싶을 때 가끔씩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라디오에서는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저는 그러면 노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꽂혀있는 노래는 여자친구 노래거든요. 너 그리고 나랑 그리고 유리구슬이랑 그 다음에 그거 뭐였지? 귀를 기울이면 그 새 노래를 돌려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요? 진짜 뭔가 순수하고 통통 튀면서 뭔가 파워 청순이라고 하잖아요. 노래에도 그게 다 묻어나는 것 같고 유리구슬이랑 너 그리고 나라는 노래는 많이 아실 텐데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노래는 진짜 좋았는데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약간 잔잔한데 밝은 느낌이 있는 노래를 좋아해요. 소녀시대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많거든요. 좋은 일만 생각하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데이바이데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약간 잔잔하면서 상큼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되게 밝은 노래예요. 진짜 고민인 게 살이 좀 쪄가지고 얼굴이 완전 통통해져서 아주 고민입니다. 옛날에 한번 한창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1일1식을 했었거든요. 아니면은 저녁은 진짜 조금 먹거나 그렇게 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그 이후로 유지를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다이어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엄청 먹어가지고 20살 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쭉쭉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이어트가 되게 힘드네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편식을 좀 많이 해서 건강한 것도 많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하나뿐인 내 편을 봤는데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개가 정말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뻔한데 재밌어요. 엄마랑 계속 같이 보면서 아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보는데 그래도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보게 되는 그런 마성의 드라마입니다. 이제 끝나면 허전할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보는 드라마가 있으면 인생에 낙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막 그렇게 챙겨보는 드라마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챙겨봤던 드라마가 작년에 백일의 남구님. 백일의 남구님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어제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위메퍼에서 과자를 2만원어치를 샀어요.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꽂혀서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2만원어치는 근데 너무 많이 시킨 것 같기도 하고 11개를 시켰어요. 프링글스 스파이시 맛이랑 오리온 오감자 그라탕 그 다음에 스윙칩 콘초 포카칩 어니언 저는 포카칩은 오리지널 맛은 안 먹고 어니언 맛만 먹습니다. 어니언 그 다음에 웨하스 딸기 웨하스 크림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빅파이,
그다음에 몽쉘 카카오 케이크, 그다음에 마이구미 포도. 제가 마이구미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2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다음 주에 뮤지컬을 보러 가요. 진짜 오랜만에 보러 가는 건데, 제가 뮤지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이 올라갈 때그 두근두근두근 하고 설레이고 떨리는 그 느낌,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막딱 올라가고 보통 노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때가 너무 좋은데, 뮤지컬이 아무래도 값이 좀 있으니까 자주 보지는 않게 되는데, 진짜 정말 오래됐거든요. 마지막에 본게 언젠지. 아, 마지막에 본게 19살 때였나?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을 봤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느냐? 신흥 무관학교를 봅니다. 이게 육군에서 만든 뮤지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에 계신 연예인분들이 나오세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지창욱님이 나오십니다. 진짜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지창욱님이 그날들에 나오셨었잖아요, 뮤지컬. 그때도 제가 몇번 보려고 했는데, 보려고 하다가 말고 그랬거든요. 신흥무관학교를 친구랑 같이,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저는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봐야지, 당연히 봐야지 이러면서, 완전 앞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1층, 그래도 1층이에요. 그러면은 잘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창욱님의 실물을 영접하러 갑니다. 제가 지창욱님은 힐러 하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창욱님의 진정한 매력을 보려면 힐러라는 드라마를 꼭 보셔야 합니다. 힐러가 언제 했던 거지? 제가 스무 살 때 했었으니까 이제 좋아한 지 6년째 되는 거네요. 제가 지금 25이니까 지창욱님을 좋아한 지 6년째인데, 저는 버킷리스트에도 있었어요. 죽기 전에 지창욱님 보는 거, 그게 버킷리스트에 있을 정도로 팬미팅이나 뭐 뮤지컬이나 그런 거를 이제 꼭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뮤지컬을 보러 가게 돼서 너무 떨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보러 가는 거거든요. 갔다 와서 또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랑 수상한 파트너는 진짜 명작이에요. 지창욱님의 매력이 완전 발산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실 더케이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는 지창욱 배우님이 멋있게 나오기는 해요. 진짜 멋있는데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뮤지컬에 강하늘 님도 나오세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아, 요즘 사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나 아니면 그 포토 프린터가 있더라고요.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뽑아주는 건데, 엄청 갖고 싶어요. 근데 괜찮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게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후기 같은 걸 보면 약간 극과 극이잖아요.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남겨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사진들이 다 뒤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뽑아놓으면 좀더 자주 볼수 있지 않을까. 막 다이어리에도 붙여놓고 그러고 싶은데 좋은 거를 한번 찾아봐야죠. 갖고 싶은 게 많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좋아요. 막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는 것보다 갖고 싶은 거를 막 생각하고 적어놓고 그러다가 돈은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샀을 때더 기쁨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돈을 엄청 아끼고 있다가 하루에 이만큼, 또 한참 있다가 하루에 이만큼 막 이렇게 지르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좀 쾌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죠.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콘텐츠를 편안하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